안녕하세요, 오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가지 보물 같은 가정용 아이템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기록한 것들로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행복감을 크게 높여주는 신기한 것들입니다. 보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약상자가 없을 때는 집에 있는 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필요할 때 찾기 어려웠어요. 그 후에 아주 가볍고 용량이 큰 가정용 약상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열면 안에는 3단계로 증가하는 뚜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에는 응급약품을 넣었고 두 번째 층에는 상비약을 넣었습니다. 아래쪽 깊은 층에는 높은 병과 용기를 넣었고 보습 제품도 넣었습니다. 꺼낼 때 알아볼 수 있어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주방에서 대용량 쓰레기통은 만능 바퀴가 있어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높이가 적당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고 내부는 건습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 내부의 쓰레기통은 쉽게 꺼낼 수 있어 세척하기도 편리합니다. 중앙에는 서랍이 있어 쓰레기 봉투를 보관할 수 있으며 아래 발판을 밟으면 생수병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 귀여운 미니 복고풍 컴퓨터는 사실 책상 시계로 도시의 시간과 날씨 온도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일기예보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만화 배경을 설정할 수 있어 재미있고 실용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차 캡슐 머신입니다. 차 캡슐 머신, 차도 만들 수 있고 커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차 캡슐에 맞는 것 외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 캡슐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저는 그들의 자체 캡슐을 좋아하는데 영지 대홍포 맛이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실제로 영지 추출물이 들어있어 기운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최근에 많이 마신 이 강한 폐기운 보충 맛도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 차 캡슐은 우유를 직접 추가하여 건강한 밀크티 한 잔으로 변신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고 건강합니다. 이 덕분에 게으른 사람의 집에서의 행복감이 정말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 바쁘게 일하다 보니 요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자동으로 요리해주는 이 기계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가지 요리 레시피가 있어 볶음, 청차오, 팬프라잉, 홍소, 저온조리, 소스 농도 조절 등 다양한 요리를 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요리 속도가 매우 빠르며 반시간 만에 한상 가득 생선과 채소를 준비할 수 있고 기름 연기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기능은 폭차오 모드로 강한 불로 뒤집어 볶는 방식입니다. 볶아낸 요리는 맛있고 향이 가득하며 실제 불로 조리한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자동 세척 기능도 있어 편리합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 중 하나는 전기찜기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이 제품을 사용하며 안심됩니다. 이 제품이 일꾼입니다. 매일 아침 가족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증기 발생이 빠르고 찜 요리에 사용합니다. 시간 절약합니다. 물 부족 보호 기능으로 냄비가 타버릴 걱정 없고 조리 후 자동 보온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수조에서 간편하게 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직접 제비집을 찜해 먹곤 하는데 제가 항상 먹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 원전 제비집의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 제비집의 점액사는 일반 제비집보다 높고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털이 거의 없습니다. 미온수에 1시간 불린 후 수조에서 15분 정도 찜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바쁠 때는 이 즉석 신선한 수프 형태의 제비집을 먹는데 마치 스킨케어 제품처럼 꾸준히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요즘 책상용 선풍기를 하나 선택했는데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그릴이 매우 섬세해요. 손으로 만져도 소음이 전혀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90도 회전, 세기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해 강한 바람이 직접 불지 않아 편안합니다. 전원 연결 사용 가능, 충전 후 무선 사용 가능, 12시간의 강력한 배터리 수명, 디자인이 편리해 외출 시 사용 가능, 책상 아래 수납용 카트 유용, 아래 두 층, 용량 큼, 책상 아래 공간을 이용해 책, 컵, 가방 등 잡동사니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서랍식 디자인으로 물건을 꺼내기 편리하며 아래에는 회전 바퀴가 있어 이동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새로 구입한 주스컵으로 신선한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이 빨간 심장 모양의 용과와 바나나, 우유, 요거트를 넣고 20-30초 정도 갈면 완성됩니다. 주스가 아주 부드럽고 뚜껑만 바꾸면 바로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유용한 미니 청소기를 공유합니다. 평소에 사용한 일회용 세안 수건은 갈 곳이 없지만 집안의 다양한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데 유용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높은 곳이나 낮은 곳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좋은 물건에서 만나요.